안녕하세요, 문희입니다. 네, 오늘은 롱 가디건 한번 떠봤습니다. 기본이 되는 가디건이고요. 네, 길이감 길게 해서 무릎 위 정도까지 올라오게 이렇게 떴습니다. 저는 키가 166인데 제 사이즈로 해서 무릎 위, 네, 이렇게 올라오는 가디건을 떠봤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무늬가 저번에 올려드렸던 카라 가디건, 네, 그거랑 무늬가 같거든요. 네, 같은 무늬를 떴는데 그 대신에 늘려주는 부분은 그거랑 조금 다르게 해서 좀 변화를 줘봤고요. 네, 탑다운 방식으로 떠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떠내려가는 방식으로 떴습니다. 사이즈 조절은 목에서 한번 나고 저희 겨드랑이, 몸판과 소매 분리할 때 한번 납니다. 여기를 짧게 뜨면 몸판하고 소매 상대적으로 치수가 작아지고요. 얘를 길게 뜰수록 사이즈가 커져요. 목 사이즈는 저랑 비슷하게 잡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전 사이즈 모두 그렇게 잡으시면 될것 같고, 사이즈 조절은 여기 겨드랑이 부분에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넣고요. 주머니 달아서 양쪽에 입체감을 주고 좀 심심하지 않게 이렇게 넣습니다. 사이즈 적은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는 국서부터 끝까지 89cm 정도 되고요. 얘를 다 떠서 바닥에 놓고 재봤을 때 이렇습니다. 앞뒤로 오차가 있어요. 그리고 가슴둘레 반 사이즈 55cm 정도 이렇게 나왔고, 소매 63cm 정도,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겨드랑이서부터 63cm 이 정도 사이즈로 떴습니다. 탑다운 방식이기 때문에 본인의 사이즈에 맞게 입어보시면서 뜨실 수 있거든요. 네, 길이 조절하시면 되고요. 소매도 마찬가지고, 네, 실 정보를 드리면, 실은, 줄리엣이라는 실이고, 바늘은 3.5mm 바늘 처음부터 끝까지 사용했습니다. 실에 대한 정보는 설명란과 댓글란에, 네, 상세하게 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명은 이렇게 드렸고요. 저희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코스를 한번 잡아볼 건데요. 코스 잡기 전에 계산을 좀 먼저 해볼게요. 저는 이번에 목둘레 사이즈 50cm를 기준으로 해서 만들 겁니다. 동그랗게 둘렀을 때, 줄자로 둘렀을 때 50cm 기준으로 할 거고요. 그래서 뒷판은 50cm에 35%를 넣을 거고, 어깨, 소매 부분에는 50cm에 15%를 넣을 거예요. 그래서 50 곱하기 0.35 하면 17.5cm. 얘는 50 곱하기 0.15 하면 7.5cm. 네, 이렇게 나옵니다. 무늬는, 첫 번째, 양 옆에는 무늬 하나로 시작을 해서 이렇게 계속 늘려가면서 V로 만들어줄 거고요. 네. 그리고, 네 군데에서 계속 한 코씩 늘어나게 됩니다. 여기를 중심으로 앞뒤로 한 코씩, 여기도 앞뒤로 한 코씩, 네, 이렇게 늘려가면서, 네, 이런 식으로 뜰 거예요. 그래서 사슬을 잡아갖고 오시는데요. 저기가 지금 50cm를 기준으로 했잖아요. 한 40cm 정도 사슬을 길게 떠오세요. 네, 50cm를 다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40cm 정도 만들어서 왔고요. 여기에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슬을 하나, 둘, 세개 뜨고요. 걸고 잡고 있던 손 밑에 칸에 총 다섯 번째 코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코에 넣어서 한 길긴뜨기. 걸고 같은 자리에 넣어서 한 길긴뜨기. 하나 더. 지금 총세 개의 무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맨 앞에 요 부분이거든요. 요 부분. 그리고 바로 늘려줄 거예요. 요거. 늘려주는 부분은 사슬을 하나, 두개 뜨시고요. 걸고, 한칸 건너서 그 다음 코에 한 길긴뜨기. 두 개를 떠주세요. 하나, 같은 자리에 넣어서 한 길긴뜨기.
얘가 한 문이거든요. 한길긴뜨기 두 개가 요게 한 문이에요. 저희가 어깨 부분 네 군데서 늘려주는 데는 이렇게 구멍이 계속 날 겁니다. 요 구멍을 기준으로 해서 앞뒤에 한 코씩 늘려줄 거예요. 맨 앞도 늘려주고, 네, 여기서부터 지금 어깨 부분이 되는 거거든요. 팔 부분. 요거를 저희가 7.5cm 잡았잖아요. 네, 그 정도 한번 떠볼게요. 하나 건너 그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 같은 자리에 넣어서 하나 더. 걸고 하나 건너 그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두 개. 하나, 둘. 걸고 다시 하나 건너 그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두 개. 하나, 같은 자리에 넣어서 하나 더. 걸고 하나 건너 그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 둘 걸고 하나 건너 그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 둘 네, 여섯 개 떴고요. 네, 한번 실수를 재볼게요. 네, 한 6cm 정도 되니까 하나만 더 떠보겠습니다. 하나 건너 그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 같은 자리에 넣어서 하나 더. 1cm 정도 되네요. 네. 요거 뒤에 거다 띄어버리고 7cm, 17cm 이렇게 만들게요. 그래서 저는 7cm에 해당하는 무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일곱 무늬가 되겠습니다. 일곱 무늬. 그러면 요쪽 팔 만들 때도 일곱 무늬를 만드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늘려주는 부분. 사슬 하나 두 개, 하나 둘 뜨시고 걸고 하나 건너서 그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두 개, 하나 둘 걸고 하나 건너 그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두 개, 하나 둘. 하나 건너 그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두 개. 네, 요거를 반복하시는데요. 한 17cm 정도 되게 떠서 올게요. 어무늬가 들어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7cm에 7무늬 들어갔으니까 17무늬 들어갈 것 같은데요. 네, 한번 떠서 오겠습니다. 네, 17무늬를 떴는데 17cm 정도 나왔거든요. 네. 17무늬로 하겠습니다. 17무늬. 그리고 여기 늘려주는 거. 늘려주는 거 사슬 두 개. 하나, 둘. 하나 건너서 그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같은 자리에 넣어서 하나 더. 네, 여기서부터 무늬 이제 일곱 개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저희 반대편 팔에서 만들었던 무늬 개수 똑같이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건너 그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같은 자리에 넣어서 한길긴뜨기. 네, 일곱 개를 만들어서 올게요. 네, 일곱 무늬를 만들어서 왔고요. 그 다음에 늘려주는 거 하나, 두 개. 걸고 하나 건너서 그 다음 코에 넣어서 한길긴뜨기 두 개. 하나, 같은 자리에 넣어서 하나 더. 그리고 그 옆에 코에 넣어서, 바로 옆에 코에 넣어서 한길긴뜨기 하나만 떠주세요. 이렇게 됐고요. 저희가 이제 구멍 뚫린 데를 기준으로 해서 앞뒤로 한 코씩 늘려줄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앞뒤로 한 코씩, 여기도 앞뒤로 한 코씩, 한 코씩. 그리고 맨 앞과 맨 뒤도 한 코씩. 시작하는 점과 끝나는 지점도 한 코씩 늘려줄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단이 끝났고요. 두 번째 단. 하나, 둘, 세 개. 턴에서. 넣고, 걸고, 같은 자리에다가 일단 하나를 떠주세요. 같은 자리에 넣어서. 그러면 지금 한 코가, 두 코가 됐죠? 한 코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슬 옆에 요 무늬. 얘가 지금 한 무늬잖아요? 요거 두 개가. 요 무늬에서 한 코를 늘리는 거예요. 걸고, 무늬 중앙에 넣어서, 한길긴뜨기 하나, 같은 자리에 넣어서 둘. 원래는 요 무늬가 계속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요 사슬 옆에 한코 늘려야 되기 때문에 같은 자리에 넣어서 한길긴뜨기 하나 더. 네, 이렇게 한 코를 앞에서 늘려줬습니다. 그리고 사슬 하나, 두개 걸고, 그 다음에 사슬 옆에 있는 요 무늬에서 한 코를 늘려줘야 돼요. 그러면 원래는 여기 사이에 넣어서 하나, 둘, 요게 무늬인데, 한 코를 늘려줘야 되기 때문에 같은 자리에 넣어서 하나 더 떠주세요. 세 개. 그리고 나머지는 저기 요게 한 무늬거든요. 무늬 안에다가 넣어서 한길긴뜨기 두 개씩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그 다음 무늬 한길긴뜨기 사이에 넣어서 하나, 두 개. 그리고 그 다음 무늬에도 한길긴뜨기 두 개. 네, 무늬 자체는 굉장히 쉽습니다. 늘리는 것도 이거는 저번 시간에 했던 것보다 저번 시간이 아니고 저저번 시간에 카라가디건이랑 지금 무늬가 같잖아요. 네, 그거랑 늘리는 방법이 조금 다른데 그거보다도 이게 조금 더 쉬워요. 그리고 마지막. 여기 사슬 옆에 있는 요 무늬에서 늘려줘야 되기 때문에 무늬 안에다가 세 개를 떠주시면 한 코가 늘어나겠죠? 하나, 둘, 셋. 네, 이렇게 떠줬습니다. 그리고 사슬 하나, 두개 뜨고 무늬 안에 넣어서 여기도 늘려줘야 되기 때문에 세 코를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둘, 셋. 네, 나머지는 다 똑같고 다 무늬 안에다가 두 개씩 한길긴뜨기 쭉 뜨고 여기에서 세코 뜨고 여기에서 세코 뜨고 쭉 뜨다가 여기에서 세코 뜨고 여기에서 올게요. 여기 사슬 옆에 세 코를 떴고요. 한길긴뜨기 세개 떴고 사슬 하나 두개 뜨고 사슬 옆에다가 첫 번째 무늬에서 한 코를 늘려줘야 되잖아요. 한 코를 늘리려면 한길긴뜨기 세 개. 하나, 둘, 세 개. 그리고 맨 마지막 코는 지금 앞섭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앞섭이 한 코씩 늘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얘도 하나, 둘, 세 번째 코에다가 하나, 둘, 세 번째 코에 넣어서 두 개를 떠주세요. 한길긴뜨기 하나, 같은 자리에 넣어서 하나 더. 네, 이렇게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앞에 한 코가 두 코가 됐고요. 요두 코가 세 코가 됐습니다. 처음에 보시면 여기 한 코가 두 코가 됐고, 여기 두 코가 세 코가 됐어요. 네, 이렇게 해서 얘는 앞으로 이렇게 V로 이렇게 늘어날 겁니다. 네, 세 번째 단, 하나, 둘, 세 개. 턴에서 보시면 여기 지금 한 코가 두 코가 됐잖아요. 네, 이두 코도 한 코가 더 늘어나야 되니까 세 코가 돼야 돼요.
지금 한길긴뜨기를 하나 떴고, 사실 세계에 해당되는 한길긴뜨기 하나 떴고요. 덜고, 요 V처럼 생긴 거, 요게 한 무늬잖아요. 무늬 안에 넣어서 한길긴뜨기 두 개를 떠주시면 세 코가 되겠죠. 하나가 두 개가 됐고, 두 개가 세 개가 됐습니다. 걸고, 그 다음에 여기 사슬 옆에 있는 요 무늬에서 한 코를 늘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세 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한 무늬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한 무늬라고 생각하고, 양쪽에 두 개씩 뜨면 네 코가 되겠죠. 네, 한 코가 늘어나게 됩니다. 여기 넣어서 한길긴뜨기 하나, 두 개. 그 다음에 얘랑 얘랑 사이에 한길긴뜨기 하나, 둘. 이렇게 뜨면 한 코가 늘어나게 됩니다. 두 코가 세 코가 됐고, 세 코가 네 코가 됐고. 네. 그리고 사슬 하나, 두 개. 걸고, 여기 세 개에서도 여기다가 두개 뜨고, 여기다가도 두개 뜨고. 한길긴뜨기 하나, 둘, 그 옆에 하나, 둘. 그리고 나머지는 무늬. 무늬 안에 넣어서 한길긴뜨기 두 개씩. 하나, 둘. 그 다음 무늬에 넣어서 하나, 둘. 그 다음 무늬 넣어서 하나, 둘. 그 다음 무늬 넣어서 하나, 둘. 그 다음 무늬 사이에 넣어서 한 개, 두 개. 뜨시고 사슬 옆에 있는 요 무늬, 요 무늬에서도 한 개를 늘려줘야 되기 때문에 얘랑 얘랑 사이에다가 하나 두개 뜨고 그다음 얘랑 얘랑 사이에다가 두개 뜨고 그러면 한 코가 늘어납니다. 두 개가 세 개가 되고, 세 개가 네 개가 되고. 그런데 이제 네 개로 생각하면 안 되고, 두 개가 세 개가 되고, 다시 이제 두 개가 된 거죠. 여기 사슬 옆에 있는 무늬, 얘가 이제 한 무늬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사슬 하나 두개 뜨고, 여기 사이에 넣어서 한길긴뜨기 두개 뜨고, 그다음에도 두개 뜨고. 네. 반복해서 떠서 맨 앞에서 올게요. 무늬 들어주시고, 여기서 오겠습니다. 네, 여기 세 개에다가 두 개씩 떴고요. 사슬 하나 두개 뜨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에다가 두 개. 하나, 둘. 얘와 얘 사이에 넣어서 하나, 두 개. 하나, 둘. 그리고 요거 두개 있는 거, 얘도 이제 한 무늬잖아요. 사이에 넣어서 하나, 두 개. 네, 하나, 두개 뜨시고, 걸고, 마지막 코에, 하나, 둘, 세 번째 코에 넣어서, 한길긴뜨기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하나가 두 개가 됐다가 세 개가 됐죠? 그리고 다시 사슬 하나 둘 셋. 네,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를 계속 반복하시면 되거든요. 사슬 하나 둘세개 뜨시고 턴에서. 요세 코가 네 코가 돼야 되잖아요. 지금 한길긴뜨기 하나 떴고 첫 번째 사이에 넣어서 한길긴뜨기 하나 더. 네, 뜨시고 두 번째와 세 번째 사이 넣어서 한길긴뜨기 두 개를 뜨면 네 개가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 무늬, 그 다음 무늬에다가 두 개. 그리고 그 다음 무늬, 여기다가는
샷을 옆이기 때문에 한 코를 늘려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 둘, 세 개. 네, 이렇게 뜨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세 코였다가 그 다음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그 다음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그 다음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두 개씩 늘어납니다. 요 앞에서 한번 늘렸고, 여기 사슬 옆에서 한번 늘렸기 때문에 양쪽에 하나씩 늘어났기 때문에 두 코가 늘어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한 코, 여기서 한코 그렇게 늘어나요. 사슬 하나, 두개 뜨고 사슬 옆에 있는 첫 번째 무늬에다가 한 코를 늘려줘야 되기 때문에 하나, 둘, 세 개. 나머지는 무늬 안에 넣어서 두 개씩. 하나, 둘. 그다음에 또 하나, 둘. 무늬 안에 하나, 두 개씩 쭉 뜨시고 여기 사슬 옆에 있는 양쪽 무늬에다가는 세 개씩 뜨고 쭉 떠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세 개씩 뜨고 나머진 두 개씩 여기서 올게요. 사슬 옆에다가 세 개씩 떴고요. 그런 다음에 그 옆에 무늬에다 넣어서 두개 뜨고 마지막 요세 개가 네 개가 돼야 되니까 첫 번째 사이에 넣어서 두 개를 뜨고 그리고 두 번째와 마지막 사이에 넣어서 하나를 뜨고 마지막은 하나, 둘, 세 번째 코에다가 네, 이렇게 뜨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네, 네 번째 단까지 끝났고요. 사슬 하나, 둘, 세개 하고 턴해서 보시면 네, 여기는 지금 세 개가 있고 요거 두 개, 무늬, 요거 두 개도 무늬, 요거 두 개도 무늬. 여기 첫 번째 두개 무늬가 지금 두 번째 단하고 똑같아요. 여기 두 개. 두 개에서 지금 세 개가 됐잖아요. 네, 이제 앞으로 하나짜리는 없고요. 두 개, 세 개, 두 개, 세 개, 이런 식으로 나갈 거거든요. 두 개가 세 개가 돼야 요거 여기에서 한 코를 늘려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요거 뜬게 늘려준 거예요. 중간에 풍덩 넣어서 무늬를 뜨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두 개. 그러면 두 개가 세 개가 됐죠? 여기 앞에서 두 개가 세 개가 된 것처럼 그리고 나머지는 무늬 안에다가 두 개씩. 하나, 둘. 그다음 무늬에다가 하나, 둘. 그다음 무늬. 요거 세 개가 이렇게 무늬, 이렇게 무늬. 세 개가 네 개가 돼야 되니까 네개 만들기 위해서 중간에다가 하나, 둘 뜨고 그다음 두 번째와 세 번째 사이에 넣어서 하나, 두 개를 뜨면 한 코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개. 아홉 개에서 열한 개가 됐죠? 사슬 하나, 두개 뜨고, 그 다음에 여기 두개 뜨고, 여기 두개 뜨고. 여기는 계속 반복이거든요, 지금. 앞에랑 뒤에랑 똑같은 문인데요. 순서만 지금 교차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두 개씩 그다음부터는 무늬 안에 두 개씩 쭉 뜨고 여기에서 요세 개짜리 두 개에다가 안에다 뜨고 요거 두개 안에다가 두개 뜨고 쭉 떠서 마지막으로 한번 더 오겠습니다. 끝에서. 네, 여기 세개 있는데 두 개씩 만들어서 한 코씩 늘렸고요. 그다음에는 두개 안에 두개 뜨고, 그 다음에는 두개 안에 두개 뜨고. 마지막 두 개가 세 개가 돼야 되잖아요. 안에다가 두개 뜨고, 하나, 둘, 세 번째 코에다가 마지막 하나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게 지금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두 개짜리가 세 개로 변하고, 세 개가 네 개로 변했다가, 두 개가 세 개가 되고, 세 개가 네 개가 되고, 요네 개는 이제 네 개가 아니고, 요맨 끝에 걸로, 이제 계산을 또 하셔야 되잖아요. 요두 개가 또세 개가 되고, 세 개가 네개 되고. 네.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요두 개를 두 번을 반복을 해서 보시면 되고요. 네, 여기는 이제 하시는 거 어렵지 않으실 테니까. 첫 번째 처음과 끝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영상을 요두 단을 좀 돌려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쭉 길게 떠가지고 오시는데요. 네, 쭉 어느 정도 좀 떠서 올게요. 요 앞에 지점이, 만나는 지점이 있는데 그거보단 좀더 길게 뜰 거거든요. 전 떠가지고 오겠습니다. 제가 떠갖고 온거 확인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길게 떠서 왔는데요. 저는 지금 겨드랑이 선, 몸판과 소매 분리하는 선까지 쭉 떠서 왔습니다. 얘가 길이를 재보면 몇 센치 정도 떠내려왔냐면 한 22cm? 네, 22cm 정도. 요선 따라서 재보면 22cm 정도를 떠내려서 왔고요. 지금 보시면 저는 앞판이 뒷판보다 더 큽니다. 앞판이 이만큼 겹쳐졌죠? 네. 제가 지금 뜨는 거는 숏 가디건이 아니고 롱 가디건을 뜨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를 엉덩이 밑, 이 길이가 엉덩이 밑으로까지 내려가는데, 앞에가 좀 예쁘게 여며지려면 앞판이 좀 많이 커야 돼요. 그래서 앞판을 더 길게 떠서 왔고요. 지금 뒤에 무늬를 일단 세어보면, 요 무늬, 두 개가 한 무늬잖아요. 1, 2, 3, 4, 5, 6. 쭉 세어보면 저는 뒷판 무늬가 37무늬예요. 37무늬. 그리고 앞에 한쪽을 세어보면, 1, 2, 3, 4. 네, 세어보면 21무늬. 네, 21무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판하고 앞판 두 개를 더하면 42무늬잖아요. 뒷판이 앞판보다 5무늬 정도 작습니다. 네, 이 정도 됐고요. 얘가 숏가디건의 경우에는 좀 앞판하고 뒷판이 코수가 같아도 되거든요. 같거나 한두 개의 앞이 더 크거나. 그런데 얘는 좀 롱으로 길게 뜰 거기 때문에 조금 넉넉하게 그냥 저희 겨드랑이 선까지 그냥 다 같이 늘려가지고 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앞판을 더 늘리지 않고 일직선으로 뜰 거예요. 직선으로. 저희 소매 분리하면서. 그리고, 더 이상 늘리는 거 없이 이제 직선으로 여기 분리한 데서부터 동글동글, 아니 동글동글 원통은 아니고. 네. 왔다 갔다 늘림 없이 길게 쭉 뜨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겨드랑이 선까지 떠갖고 오시는데 어디에서 멈추시냐면 여기 앞에 부분이 앞에 무늬가요 여기 세 개, 세코 있을 때요 상태에서 멈춰주세요. 여기 전에는 두코두코 이렇게 있잖아요. 네, 여기 말고 세 개가 됐을 때 그렇게 있을 때 멈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본인의 겨드랑이 선까지 떠갖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실이 끝난 상태고요. 코가 여기에서 멈춰진 상태고요. 겨드랑이 선까지 떠갖고 오셨으면 여기서부터 여기 저희 소매와 몸통 분리한 데까지 여기까지 뜰 거잖아요. 그때 저희 이제 늘림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작하는 거 하나 둘세개 뜨시고 더 내서 요 모양 그대로 뜨시면 돼요. 요거 항상 걸고 가운데다가 넣어서 한결긴뜨기 하나 두 개. 여기 앞에 한 곳이 늘리지 않기 때문에 이제 맨 앞과 맨 뒤는 항상 요 무늬입니다. 한결긴뜨기 하나, 사실 한결긴뜨기 가운데 넣어서 무늬 모양으로 두 개. 그리고 사이에 넣어서 무늬 만드셔가지고 저희 겨드랑이 선에서 올게요. 겨드랑이에서 분리를 한번 해볼 거고요. 그때 치수를 한번 재보고 얼마나
늘려야 할지 보겠습니다. 일단 진동까지. 네, 여기까지 떠설게요. 네, 쭉 떠서 여기까지 떠서 왔습니다. 여기 중간에 샷을 두 개 있는 부분에다가도 한길긴뜨기 두 개를 떠주세요. 네, 여기에서 어디다 샷을 넣어서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저희 가슴둘레 반 사이즈가 지금 어느 정도 나오는지 치수를 한번 재볼게요. 여기까지 떴을 경우,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 샷을 있는 데까지 떴을 경우 한 45cm 정도 나오거든요. 45cm 정도. 저는 50cm 정도의 가슴둘레 반 사이즈를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5cm 정도가 모자릅니다. 그러면 여기 사슬을 5cm에 해당하는 무늬를 넣을 거예요. 그러면 5cm가 지금 몇 무늬가 들어가냐면 저희 했을 때 한 무늬 하는데 1cm 정도 들어갔잖아요. 5cm.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네. 그래서 다섯 무늬를 넣을 거고요. 겨드랑이에다가. 다섯 무늬를 넣는데 필요한 사슬은 5 곱하기 2에 1. 5 곱하기 다섯 무늬 넣을 거고요. 5 곱하기 2 플러스 1. 네. 요 코수가 필요합니다. 11코. 11코를 만들어서 연결을 해볼게요. 이렇게 있으면 사슬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개. 네, 11개 만들어서 소매 부분 이렇게 가져오셔가지고 여기 구멍 있는 데다가 넣어서 한길긴뜨기 두 개. 하나, 둘. 그리고 그 다음 무늬에다가 무늬를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길긴뜨기 두 개씩 쭉 만들어서 반대편 사슬에서 올게요. 반대편 사슬 만드는 곳에서 오겠습니다. 쭉 만들어서 여기까지. 반대편에도 사슬 두개 있는 곳에 한길긴뜨기 두 개까지 뜨시고요. 저희 반대편에 사슬 11개 만들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만들어서. 그리고 여기 사슬 두개 있는 곳에 넣어서 한길긴뜨기 두 개. 무늬마다 한길긴뜨기 두 개씩 뜨고 앞서 맨 끝에까지 뜬 다음에 턴에서 요 사슬 있는 데서 올 거거든요. 네, 무늬마다 쭉 뜨시고 여기도 늘릴 필요 없으니까 여기 무늬 사이에다가 한길긴뜨기 두개 뜨고 하나, 둘, 세 번째 코에다가 한길긴뜨기 뜨고 다시 턴에서 뜰 때도 사슬 세개 뜨고 그다음 무늬에다가 무늬 두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네, 앞에 갔다가 턴에서 요 사슬에서 올게요. 네, 사슬 있는 데까지 떠서 왔고요. 그리고 사슬 11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 사슬 지나서 두 번째 코에다가 한길긴뜨기 하나, 두 개. 같은 자리에 넣어서 하나, 둘. 그리고 하나 건너 그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 둘. 하나 건너 그 다음 코에 하나 둘 다음에 하나 건너 그 다음 코에 다시 한 개, 두 개. 하나 같은 자리에 하나 더. 그리고 하나 건너 그 다음 코. 하나 건너 그 다음 코에 마지막으로 무늬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총 다섯 개를 만들었고요. 여기 한코 남고, 여기도 한코 남고. 걸고, 그런 다음에, 다음 무늬서부터 이제, 여기 두개 있잖아요. 두개 안에 넣어서, 한 개, 긴뜨기 두 개. 하나, 두 개. 네, 이제 똑같은 무늬를 계속 반복해서 뜨시면 돼요. 무늬 안에다가 한결긴뜨기 두 개씩 계속 뜨시면 되겠습니다. 소매 부분에 몸판하고 소매하고 이렇게 분리가 됐고요. 네, 이렇게 됐습니다. 뭐쭉 떠서 반대편도 똑같이 뜨시면 되고요. 반대편도 하나 건너서 하나 건너 그 다음 코에 두 개, 하나 건너 그 다음 코에 두 개, 다섯 개총 만드시면 되고 앞에까지 왔다가 턴해서 또 동글동글 계속 뜨시면 되겠습니다. 길이는 원하시는 길이까지 쭉 뜨시면 되고요. 지금 그리고 한번 입어보세요. 입어보시고 소매랑 몸판이 대충 맞으셔야 네, 진행을 하실 수 있으니까요. 소매가 낀다거나 몸통이 낀다거나 하시면 조절을 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한번 입어보시고, 그리고 이제 지금과 같은 패턴으로 원하시는 길이까지 떠오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몸판을 끝까지 다안 뜨고, 뭐실 대충 한두 개좀더뜬 다음에 소매 먼저 뜨거든요. 그리고 나서 소매는 손목까지 와야 되기 때문에 소매 다뜬 다음에 이제 남은 실로, 몸판 길이를 조정을 하는데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뜨시면 돼요. 저는 몸판 끝에까지 가서 영상은 순서는 몸판 보여드리고 소매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길게 떠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길게 떠서 왔고요. 이제 밑단 고무단뜨기를 할 겁니다. 네, 겨드랑이서부터 몇 센치를 떠서 왔냐면 한 58cm 정도. 네, 58cm, 59cm 정도. 네, 요 정도 떠서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바로 밑단 정리를 해볼 건데요. 앞걸이 한길긴뜨기, 뒤걸이 한길긴뜨기, 그걸로 하셔도 되고, 저는 늘 하던 일항뜨기로 해볼 거예요. 여기에서 바로 할 건데요. 요거 자세한 거 원하시는 분들은 설명란에, 댓글란에 링크를 걸어드리겠습니다. 네. 그걸로 자세하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저는 밑단의 길이를 한 20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15개. 네, 20개는 좀 길겠네요. 15개. 네, 15개 높이로 하겠습니다. 15개면 한 6cm, 7cm 정도. 네, 7cm 정도 될것 같아요. 15개 높이로 했고요. 15개 뜨고 하나 더, 기둥코 하나 더, 이렇게 떴습니다. 그런 다음에, 턴에서, 기둥코 세운 거 옆에서부터, 그 옆코서부터 15개를 일항뜨기로 뜨시면 됩니다. 짧은뜨기.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여덟, 아홉 개, 열 개, 열 하나, 열 둘, 13개,
14개, 15개. 네, 15개를 뜨시고, 이제 연결을 해야 돼요. 네, 요맨 끝에서 쭉 올라온 거고요. 그 옆에 코에다가 넣어서 빼뜨기로 연결. 그러면 한 단이 완성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그 옆에다가 하나 더 빼뜨기로 하시면 요 지금 한 빼뜨기는 높이에 해당됩니다. 우리 기둥코 잡잖아요. 기둥코 한 코. 그거랑 그이 지금 뺀게 기둥코 한 코예요. 그래서 하나 두 개. 빼뜨기 한거 하나 두개 지나서 세 번째 코. 세 번째에다가 여기가 첫 번째 코. 여기서부터 이랑 뒤로 끝까지. 네, 이렇게 왔다 갔다 계속 반대편 끝까지 하시면 되고요. 쭉 갔다가 또 사슬 하나 떠서 기둥코 만들어서 반대편까지 와서 또 빼뜨기 두번 하시고.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거는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 그거 참고하시고요. 네, 여기까지만 보여드릴게요. 높이 15개 높이로 만들었습니다. 쭉 해서 반대편에 여기까지 오면, 네, 여기에서 실 끊지 않고 앞서 바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밑단을 다 돌려서 왔고요. 네, 입었을 때 여기가 오른쪽, 여기가 왼쪽. 네, 끝나는 지점이 여기서 끝났으면 요 실로 바로 하려고 했는데 여기서 끝났기 때문에 네, 끊어주시고요. 여기서 끝나신 분은 여기서 바로 돌리셔도 됩니다. 저는 여기서 끝났기 때문에 끊어서 여기서 실을 이을게요. 겉에 방향에서 반대편에서 하셔도 되고 여기서 하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맨 끝에 코에 넣어서 사슬 하나 뜨고 같은 자리에 넣어서 짧은뜨기. 네, 짧은뜨기로 일단 한 바퀴 돌려준 다음에 저희 밑단에서 만들었던 거 그거 그대로 할 거예요. 네, 한코한 개씩 짧은뜨기 떠주세요. 일단 만들었던데 한 코씩 떠주시고요. 위에 가서는 이제 단으로 보이잖아요. 그 단으로 보이는 데는 두 코씩 뜨겠습니다. 여기 짧은뜨기랑 여기랑 연결된 데까지 뜨시고 그리고 여기 단으로 보이는데 여기다가는 구멍에다가 넣어서 두 코씩 하나 둘 그리고 그 다음 단에도 하나 둘 단으로 보이는데 두 개씩 넣어서 쭉 끝까지 뜨시면 되는데요. 네, 이렇게 쭉 떠서 네, 여기도 다 마찬가지로 다두 개씩 여기가 지금 V로 파진 데거든요. 여기도 다 마찬가지로 다두 개씩 떠서 여기 구멍 있는데 여기에서 오겠습니다. 네, 여기 어깨 늘려준 부분 꼬리실 있는데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두개 뜨시고요. 마지막 까지 두 개. 하나, 두 개. 뜨시고, 그리고 여기 사슬 있는데, 여기 첫 번째 무늬. 무늬와 무늬 사이에다가 하나 떠주세요. 하나 뜨고, 그리고 여기 사슬 있는데 두개 뜨고, 하나, 둘. 그리고 여기서는 어떻게 뜰 거냐면요. 무늬와 무늬 사이에다가 하나 뜨고, 여기다 하나 뜨고.
무늬 사이에다가 하나씩 뜨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원래는 여기다가 떨어야 되는데 좀 튼튼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다 뜰게요. 하나, 하나. 얘랑 얘 사이에다가 하나. 그 다음에 무늬와 무늬 사이에다가 하나. 네, 이렇게 뜨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다 마찬가지. 여긴 두개 뜨고, 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다 마찬가지. 여기 두개 뜨고, 반대편에도 똑같죠? 여기 두개 뜨고, 여기 하나 뜨고, 여기서부터 이제 사선이니까 두 개씩. 네, 쭉 뜨고. 쭉 끝까지. 그래서 밑단까지. 밑단까지 돌리신 다음에, 밑단, 여기에서, 저희 이거 밑단에서 만들었던 고무단뜨기를 똑같이 하시면 돼요. 전 단추를 23mm짜리 달 거거든요. 그래서 앞섭의 높이는 코 8개 높이로 만들 예정입니다. 네, 8개 뜨고 기둥코 하나 떠서 총 9개 떠가지고 요와 같은 무늬를 쭉 만들어서 오시면 돼요. 지금 저는 이제 왼쪽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잖아요. 왼쪽은 단추가 달리는 부분 그냥 쭉 떠갖고 오시면 되고 오른쪽에서 할때 단추 구멍을 내야 돼요. 네, 오른쪽 처음에 단추 구멍 낼때그 자리에서 오겠습니다. 짧은뜨기 한 자리에다가 계속 저희 밑단에서 만들었던 것처럼 그대로 쭉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네, 단추 구멍 만드는 데서 올게요. 네, 고무단뜨기를 쭉 둘러서 왔고요. 첫 번째 단추 구멍은 사선으로 내려와서 직각으로, 직선으로 떨어지는 첫 번째에서 만들어 주겠습니다. 사선으로 내려와서 여기서부터 이제 직선이잖아요. 한 번, 첫 번째, 두 번째. 네, 여기다가 구멍을 낼 거예요. 일정한 간격으로 표시를 해 두시고요. 저는 6개 달 거고, 네, 요거 23mm짜리를 달아 줄 겁니다. 그래서 표시를 적당히 일정한 간격으로 해주셨으면 단추 구멍을 내야 되는데요. 4개 정도 내면 될것 같아요. 사선 하나 뜨고, 일단 표시한 데까지는 일항뜨기로 갔다가 단추 구멍 낼 때는 짧은뜨기로 떠주겠습니다. 두 단을. 여기다가 빼뜨기 한번 지금 표시한 데 여기다가 한번더 빼뜨기 한번더네 여기서 단추 구멍을 낼 거예요. 더 내서 8개 중에 4개를 낼 거거든요. 앞에 2개 뜨고 뒤에 2개 뜨고 하나 2개 지나서 세 번째에다가 짧은뜨기로 머리에다가 머리에 한쪽만 넣지 말고 다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 둘 그리고 사슬 하나 둘셋네개 하나 둘셋넷 지나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네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슬 하나 뜨고 턴에서 이번 단도 짧은뜨기 하나 두개 그리고 사슬 떴던 부분 감싸서 하나 둘세개네개 나머지 두개 하나 둘 짧은뜨기로 빼뜨기 한 번, 두 번. 네, 이제부터는 또 다시 일항뜨기. 하나, 두개 지나서 세 번째서부터
머리에 한쪽만 넣어서 일랑뜨기로 쭉 하시고, 다음 표시된 단축구멍에서 또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단축구멍을 이렇게 내시고요. 저희 이제 소매 한번 달아볼 거예요. 네, 이렇게 내주시면 되고, 네. 저는 맨 끝에 여기 고무단에는 안 만들었고, 여기다 만들 거예요. 네, 이렇게 하시고, 저희 이제 소매 한번 달아볼게요. 소매를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저는 겨드랑이에 무늬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있거든요. 중간에. 한 무늬, 두 무늬, 세 무늬. 세 무늬, 한길긴뜨기 두개 있는 가운데다가. 사슬 하나, 두 개, 세 개. 같은 자리에 넣어서 한길긴뜨기. 그리고 두 번째 무늬. 가운데 넣어서 한길긴뜨기 두 개. 그 다음에도 가운데 넣어서 한길긴뜨기 두 개. 그리고 옆으로 여기가 지금 늘려준 부분이고요. 그 옆으로 이렇게 또 모양이 있죠? 여기다가 넣어서 한길긴뜨기 두 개. 그런 다음에는 늘려준 부분 바로 처음에 나오는 모양에다가 한길긴뜨기 두 개. 그다음 무늬. 네, 여기서부터는 이제 무늬가 제대로 보이거든요. 무늬 하나에 하나씩 한길긴뜨기 두 개씩 떠서 한 바퀴 쭉 돌려서 여기서 오겠습니다. 늘려줬던 옆에 거 마지막까지 되시고 여기 늘려준 자리. 늘려준 자리 지나서 여기다가 그리고 마지막 두개 남은 무늬 겨드랑이 쪽에 두개 남은 무늬에다가 넣어서 한길긴뜨기 두 개씩 떠주시고요. 첫 번째, 하나, 둘, 세 번째 넣어서 빼뜨기로 연결. 연결하시고, 바늘의 위치, 한길긴뜨기와 한길긴뜨기 사이에다가 넣어서 옮겨주세요. 그리고 사슬 하나, 둘, 세개 뜨고, 같은 구멍에 넣어서, 중간에 넣어서 한길긴뜨기. 네, 매번 시작과 끝을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한 단을 돌려서 왔잖아요. 앞으로 세 단을 더 돌리고 다섯 번째 단에서 저희가 이제 줄임을 한번 해볼 거예요. 지금 한단 떴고 두 번, 세 번, 네 번. 네단 뜨고 오겠습니다. 네 바퀴를 다 돌려서 왔고요. 여기에서 이제 조금 줄여볼 건데 저는 네 번에 걸쳐서 줄일 거예요. 네, 중앙에다가 일단 자리 이동을 해놨고, 여기가 지금 중심입니다. 중심을, 여기가 중심, 가운데를 중심으로, 앞에서 한 코, 맨 뒤에서 한 코. 네, 이렇게 줄여줄 거예요. 중심은 그냥 떠주고, 사슬 3개 뜨고, 같은 자리에 넣어서 한길긴뜨기 떠주시고, 가운데다가는 이렇게 제대로 된 무늬 뜨시고요. 처음 시작할 때. 중간에 넣어서 한 번만 빼고, 걸고, 같이 같은 자리에 넣어서 한번 빼고 세개 걸려 있을 때 한꺼번에
그러면 한 고리에 지금 두 개가 걸려있기 때문에 한코 줄은 거거든요. 네, 여기서 한코 줄여주고. 그리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나머지는 두 개씩 무늬대로 쭉한 바퀴 돌려오셔서 맨 마지막에서 줄일 겁니다. 한 바퀴 돌려올게요. 네, 마지막 코. 마지막 무늬에다가는 한 번만 빼고, 걸고, 한번 빼고, 세개 걸려있을 때 한꺼번에. 네. 여기서 한코 줄고, 여기서 한코 줄고, 하나, 둘, 세 번째 넣어서 빼뜨기. 네, 이렇게 하시면 양쪽에 한 코씩 줄었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표시를 좀 해놓을게요. 지금 막 돌린 단. 요런 거를 네 번을 할 거거든요. 일단 표시를 좀 해놓고요. 반대편 팔도 똑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으시라고 표시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간에다가 넣어서 자리 이동하시고요. 하나, 둘, 세 개. 같은 자리에 넣어서 한결긴뜨기 하시고. 그리고 이번 단에서는 여기 두 개가 하나로 모인 머리가 하나 있거든요. 여기다 넣어서 한결긴뜨기. 일단 하나 해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무늬도 한번 줄여주세요. 한번 빼고, 넣어서 한번 빼고, 세개 걸려있을 때 한꺼번에. 그러면 중심을, 여기가 중심이고, 중심에 첫 번째, 두 번째는 한 코씩입니다, 지금.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다시 저희 원래 뜨던 무늬대로 쭉 떠가지고, 반대편 여기 여기 네 여기에서 올게요. 하나 두개 남겨놓고 두 번째에 있는 V 모양 한 번만 빼고 걸고 같은 자리에 넣어서 한번 빼고 세개 걸렸을 때 한꺼번에 얘도 한 코로 줄였습니다. 걸고 그 전에 했던 거두 개를 하나로 합쳤던 거 머리 위에다가 넣어서 한결긴뜨기 하나. 그리고 첫 번째 V 모양, 첫 번째 모양에 하나, 둘, 세 번째 머리에 넣어서 빼뜨기. 여기서 한코 줄였고요. 여기서 한코 줄였고 다시 중앙에다가 자리 이동하고 하나, 둘, 세 개. 중앙에 넣어서 한결긴뜨기. 그리고 보시면 지금 여기 한코 있고 여기 한코 있잖아요. 이두 개처럼 보이지만 두 개를 하나로 합쳤기 때문에 얘도 한 코예요. 걸고 얘랑 얘 사이에다 넣어서 무늬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한결긴뜨기 하나 둘. 그 다음에 있는 원래 무늬 중앙에 넣어서 하나 둘. 네, 쭉 돌려서 끝에서 올게요. 마지막 한 코와 한코 사이에 두개 합쳐진 게한 코, 얘가 한 코, 얘 사이에 넣어서 한결긴뜨기 두 개. 첫 번째 머리에다가 넣어서 빼뜨기.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지금 표시해 놓은데 여기서부터 줄였잖아요. 여기서 한코 줄이고 여기서 한코 줄이고 얘는 줄인 건 아니고 얘 사이에다가 뜬 거예요. 모양 이제 지금 제대로 다 나왔거든요. 요거 앞으로 한 단, 지금 뜨는 거, 한 단만 더 돌리고 저희가 표시해놨던 자리에서부터 주어준 거를 반복을 하는 겁니다. 이번 단에 한번 제대로 된 무늬, 원래 뜨던 무늬대로 한 바퀴 더 돌려주고요. 그러면 총 저희가 표시해놓은 데서부터 한 단, 두 단, 세 단, 네 단, 네 단을 뜨고 다섯 번째 단에서 여기에서 줄였던 것처럼 중간을 중심으로 해서 양옆에 한 코씩 줄이고 그 다음 줄이고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반복을 하시는데 저는 이거를 네 번을 했어요. 여기서부터 줄기 시작해서 하나 둘셋넷네 다섯 단을 떴습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단네한번 줄이고 두번 줄이고 줄이지 않는 거를 세 단을 떴어요. 세 단. 네, 세 단을 뜨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단.
여섯 번째 단에서 지금 저희가 줄였던 거, 여기서 했던 거, 그대로 다시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표시해 놓은 자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그 다음에 다시 표시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그 다음에 또 줄여주고. 네, 요거를 네 번을 했습니다. 반복해서 하시면 되고요. 본인의 팔 사이즈에 맞게, 줄이는 횟수를 늘리거나 줄이거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밑에는 줄임 없이 쭉 손목까지 떠갖고 오시는데, 손목에서 한번더 줄여주겠습니다. 손목 부분까지 떠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소매 부분을 손목까지 떠가지고 온 상태고요. 이번 단에서 한단 줄여보고, 그리고 줄이고 나서 저희 고무단뜨기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끝났고요. 가운데로 자리 이동하시고, 하나, 둘, 세 개, 뜨고, 가운데 넣어서 한길긴뜨기. 하나는 제대로 뜨고, 하나는 그 옆에 무늬에서는 줄여주고, 한 번만 빼고, 걸고, 같은 자리에 넣어서, 한번 빼고, 세개 걸렸을 때 한꺼번에. 그러면 여기는 하나, 두 코가 되고, 얘는 한 코가 되죠? 머리 하나에 두 개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한길긴뜨기 제대로 두 개. 그 다음에는 줄여주고, 한번 빼고, 걸고, 같은 자리에 넣어서 한번 빼고, 세개 걸렸을 때 한꺼번에. 네. 여기 하나의 머리에 두 개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는 두 개. 하나, 둘. 그 다음에는 한번 빼고, 세개 걸려있을 때 한꺼번에. 네, 번갈아가면서. 하나는 제대로 뜨고, 하나는 줄여주고, 제대로 뜨고, 줄여주고, 제대로 뜨고, 줄여주고. 네, 한 바퀴 돌려올게요. 네, 마지막 코에서 한번 빼고, 세개 걸릴 때 한꺼번에. 네, 마지막이, 줄이는 걸로 안 끝나도 상관없습니다. 순서대로 그냥 하시면 되고요. 하나, 둘, 세 번째 코에 넣어서 빼뜨기. 네, 이렇게 해서 3분의 1 코를 줄여줬고요. 여기에서 이제 고무단뜨기 저희 할 거예요. 저는 높이를 11개 사슬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 네, 11개의 높이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기둥코 하나 더 떠서 12개. 그 다음 코서부터 짧은 뜨기. 이랑뜨기로 고무단뜨기를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하고 옆에 거 넣어서 빼뜨기, 그 옆에 코, 두 개가 하나로 뭉쳐진 거, 빼뜨기. 턴에서 하나, 두개 지나서, 세 번째 코서부터 이랑뜨기. 네, 이것도, 자세한 거는 링크를 걸어드릴 거니까요. 그거 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손목 단까지 마무리를 할 거고요. 저희 이제 주머니 만드는 거 한번 해볼게요. 네, 주머니를 만들어 볼 거고요. 주머니, 저는 여기 무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열세, 열네, 열다섯 개. 15개. 2 곱하기 15에다가 플러스 2. 네. 원하시는 무늬의 개수에다가 곱하기 2 하시고요. 양쪽에 셔코 두 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2 곱하기 15 플러스 2, 32개의 사슬을 만들어서 왔어요. 32개. 32개 만들었고요. 사슬 하나, 둘, 세 개.
걸고 잡고 있던 손 밑에 칸에 총 다섯 번째 코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한길긴뜨기 하나, 같은 자리에 하나. 하나 건너서 그 다음 코에 하나, 같은 자리에 두 개. 하나 건너 그 다음 코에. 네, 요거 쭉 만들어 갖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건너 마지막 코에 넣어서 한길긴뜨기. 네, 양옆에 기둥코가 아니고 시작코가 있고요. 무늬 15개. 네, 이렇게 있습니다. 만드는 거는 이제 저희 옷을 계속 떠봤기 때문에 같은 무늬로 계속 하시면 되고요. 사이에 넣어서 한길긴뜨기 2개씩. 네, 이렇게 해서 원하시는 크기가 될 때까지 뜨시면 되는데, 저는 15단을 떴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15단. 15단 뜨고, 고무단 뜨기. 저희 계속 했던 거, 요거는 높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네, 높이. 사슬 7개 높이로 고무단 뜨기 해서 만들었습니다. 다 만든 다음에 세 군데를 갖다가 짧은 뜨기로 이렇게 꿰매줬거든요. 네. 주머니 다는 거 보여드릴게요. 다 떠갖고 오시면 주머니 다는 거 보여드릴 건데 실 끊지 마시고 그대로 갖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주머니를 다 떠서 왔고요. 네, 실은 여기서 끝난 상태입니다. 실을 해서 끝났으면 쭉 빼서 실뭉치 앞으로 빼서 한번 묶어주시고요. 요 끝에서 끝내신 분들은 여기서 바로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묶어주고, 시작은 여기서 할 거고요. 적당한 위치에다가 표시를 좀 해주시고 꿰매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밑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번째 선에다가 이렇게 맞췄고요. 단추 있는 부분에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다섯 번째에 무늬 4개 나오고 다섯 번째 왼쪽에 있는 선에다가 꿰맬 거예요. 네, 이렇게 네 군데 다 표시를 해주시고 그 선에 따라서 꾸며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짧은 뜨기로 돌릴 거고요. 주머니 모양이 이렇게 겉에서 조금 입체감이 나타나도록 꾸미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첫 번째 표시한 자리. 밀리지 않게 잘선 찾아서 꾸미시고, 전요 끝에 무늬의 오른쪽. 첫 번째 코. 넣어서 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조금 끌어당겨 오셔가지고 실 끊어서 하셔도 됩니다. 빼고, 빼고. 하시고, 사슬 하나 뜨고, 같은 자리에서 짧은 뜨기를 하시는데, 저는 V에 지금 한쪽에다가 넣어서, 같은 자리에 넣어서, 짧은 뜨기. 요 V 모양 있잖아요. V 모양에다가 두 개씩 뜰 거예요. 지금 하나 떴고 하나 더.
여기는 코로 보이니까 그 다음 코에다가 넣어서 두 개. 이렇게 뜨고 그 다음에 단에 걸린 부위에 한쪽 넣고 그 다음에 단에다가 코에다가 넣어서 하나 같은 자리 모양에다 넣고 뒤에는 코에다 넣어서 두 개. 그리고 그 다음 단에 넣고 그 다음 코에 넣고 하나 앞에는 단에 넣고 뒤에는 코에 넣고 두 개. 그 다음 단에 넣고 뒤에는 네, 코가 하나 더 있죠? 네, 이렇게 꾸며주시고요. 그 다음서부터는 한 단에 네, 일곱 번째 코는 같은 자리에 넣을게요. 세 개. 밀리지 않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여기도 단이고, 여기도 단이에요. 그래서 단에다가 넣고, 여기도 단에 넣고, 두 개씩. 하나, 둘. 그 다음 단. 하나, 둘. 그 다음 단. 요 단이 밀리지 않게 같은 선에다가 쭉 따라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개씩 이렇게 해가지고 밑에서 올게요. 다음 단. 하나, 둘. 네, 이렇게 꾸며주고요. 쭉 밑에서 오겠습니다. 네, 요 밑에는 무늬를 여기 요렇게 부위, 요렇게 부위, 요렇게 부위, 요렇게 부위. 네, 요 무늬를 좀 맞춰주시고요. 요렇게, 요렇게. 네. 한 코씩, 짧은뜨기를 할 건데, 사이사이에다가.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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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 네, 요렇게 할 겁니다. 처음에 자리를 잘 잡으시면, 그다음부터는 쉽거든요. 네. 중간에 넣고, 얘도 중간에 넣고. 그리고 그 옆에 중간에. 부위에 중간에 넣고, 그 다음, 얘도 거꾸로 보면 부위잖아요. 이렇게 중간에. 그다음에 보시면 여기 부위, 여기 중간, 부위와 부위의 중간, 무늬와 무늬 사이, 그리고 부위의 사이, 중간, 부위의 중간, 그 다음에도 부위의 중간 여기다가. 그 한길긴뜨기 사이사이에 넣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이 한길긴뜨기와 이 한길긴뜨기 사이에 넣고요. 그 다음에 한길긴뜨기와 한길긴뜨기 사이 여기 넣고, 그 다음에도 한길긴뜨기와 한길긴뜨기 사이. 그 다음 중간 한길긴뜨기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길긴뜨기와 한길긴뜨기 사이. 네, 이렇게 해서 밀리지 않게 꾸미시면 되겠습니다. 한길긴뜨기와 한길긴뜨기 사이 넣고, 그 다음에도 한길긴뜨기와 한길긴뜨기 사이. 순서대로. 네. 이렇게 하시면은, 여기도 이런 모양이 나타나요. 그래서 쭉 짧은뜨기 하시고, 여기도 선이 밀리지만 않게 찾아서 쭉 짧은뜨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어려우시면 박음질 하셔도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주머니를 여기까지 꾸미시고요. 그러면 이제 저희는 완성이 되는 겁니다. 네, 영상은 여기까지만 보여드릴 거고요. 네, 코잘 찾아서 꿰매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네, 감사합니다.